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종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미국 중소형주 투자가 중요한 시기. 네, 이제 드디어 블루 웨이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이쪽의 투자가 정말 높은 수익률을 지난 한 달 동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지아주 투표 결과가 나왔죠. 상원과 하원이 정확하게 이 블루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모습.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뭐 상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48이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두 분이 다 이제 당선이 되면서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부통령이 한 표를 주게 되기 때문에 51대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정책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펼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놓고 보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이를 나스닥 100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또 가장 좋은 쪽이 러셀 2000 중소형주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 500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 상승 여력, 나스닥 같은 경우 한 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펀드멘탈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100을 보시면 20% 이상, 러셀 2000을 보시면 3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수가 가장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 펀드멘탈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러셀 2000은 정말로 매력도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는데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이 나왔었죠. 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또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블루웨이브가 일어나서 정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또는 법인세 인상, 그래서 세금을 늘리게 됐을 경우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현상을 보시면 오히려 또다시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스닥 100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모델들을 막 돌려보면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 적어도 상승 여력이 20%에서 높게는 60%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 어떤 악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직 현재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 정말 매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펀드멘탈적으로 나스닥 100에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은 걱정스럽습니다만 나스닥 100처럼 이렇게 분산 투자를 100개 기업에 하는 그런 경우의 투자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 기업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13개 종목들을 계속 여태까지 들여다봤었죠. 자, 보시면 어저께 주가는 뭐 그 전날은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AMD, 인텔, 퀄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 세일스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줌 다 보시면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어제 이뤄냈습니다. 물론 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들의 펀드멘탈을 다 분석해보면 물론 반독점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벨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성장주들 가져가시고 여기에 이제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자 이 전략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이제 그때 봤을 때 한 50이 수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왼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 거냐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튀기 시작해서 오히려 또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보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펀디멘탈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투자 패턴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받는 질문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 숫자, 장단기 금리 차, 10년 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인덱스,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팔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리고 또 10년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게 0.8에서 올라가죠. 지금 0.9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도 0.9%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와서 이제 1.1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답을 해드리면 1.75%의 장단기 금리 차. 그래도 한 적어도 이 근처 뭐 1.5%까지 적어도는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도 2%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조종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는 1.1% 수준에서는 아직도 낮은 금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 1.2%, 1.6%입니다.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간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확인을 하고 나서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렇게 2%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 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에 도달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숫자가 도달했을 것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의 매도 패턴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90 수준인데 이 숫자가 87 이런 수준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빠르게 상승을 해서 105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고 이 박스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심천시장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중 무역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펀디멘탈적으로 매력이 있어 보이는 쪽이 어디냐 했을 때 심천이다라고 정말 네, 지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좀 쉬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최근에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성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필요하고요. 중국의 중소기업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런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펀디멘탈적으로 이 심천 CNXT.US 미국 상장되어 있는 이 ETF를 활용을 해서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유동성에 있습니다. 자, 이 유동성 숫자가 회수가 되는 모습,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방향 쪽, 그래도 시장은 올라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65.65%나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대체 자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의 M1 증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사실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다 M1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여기에 달러 지수가 아주 큰 폭의 강세도 아니고 아주 큰 폭의 약세도 아니고 어떤 시장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즉 89에서 90 사이에서 계속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금융자산에 있어서의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 내지 약 부합세 모습,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유동성은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65%대 수준. 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 가격이 이렇게 중간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 거고요. 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겠죠. 지금 업데이트를 제가 계속 한 발 좀 늦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3만 8천 불까지 돌파를 하는 걸 봤어요. 네. 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예, 전 고점이었던 2018년. 이때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공식화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나서의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 그리고 이 결제 서비스가 필요한 어떤 사이트들, 전자결제 이런 부분들이 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1억, 뭐 1억 5천 이렇게까지 가느냐, 지금 현재 거의 한 4천만 원 수준인데 그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적절한 고점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되는 시기. 아직은 상장이 안 됐죠. 근데 이 상장이 되는 시기에 도달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폭의 어떤 조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상승할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 자산 투자에 있어서 금과 은도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인 바로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소형주 투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겁니다. 여기에 통화정책도 엄청나게 풀려 있죠. 결국 K자 중에서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공약이 일어나고요. 이 부분이 다 중소형주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소형주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주 또는 성장주 또는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ETF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IWN은 가치고요. IWO는 성장이고요. IWM은 전체입니다. 보시면 상승 여력이 31%, 27%, 53%. 네. 물론 가치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중소형주 ETF 투자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제가 ETF를 얘기를 하냐면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 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차원에서 ETF를 활용해서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고, 정책적인 요소와 펀디멘탈이 연결이 되면서 이쪽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10%, 많이는 20%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ETF, 중소형주 관련된 ETF 3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WM, 그리고 또 가치 IWN,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두 배짜리 레버리지인 UWM,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중소형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 그리고 블루웨이브까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 현재 미국 중소형주에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미국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3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ETF는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던 ETF이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명이 iShares 러셀 2000 ETF이고요. 티커가 IWM.US입니다. 러셀 3000 지수 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이고요. 티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WM.US입니다. 운용사는 글로벌 대표 ETF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2000년 5월에 상장된 ETF입니다. 운용 보수는 현재 0.19% 수준이고, IWM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로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미국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 작년에 뭐 EU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법 관련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었고, 이외에도 현재 뭐 미국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한 이슈는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퀄컴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등에서도 계속해서 반독점법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이후에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부터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됐고, 이 이후에 이어서 뭐 블루웨이브까지 감안을 한다면 법인세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미국 중소형주보다 대형 성장주의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형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독점법 소송 관련해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당연히 마련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벌금이 물어질 경우에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네요. 아니면 재작년 말쯤에 개인정보 유출권이라는 이슈로 50억 달러 규모, 하나로 5조 이상의 벌금을 물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은 부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는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IWM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러셀 2000 지수의 섹터별 구성 비중과 비슷하게 바이오, 은행, 리츠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더라도 1% 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000여 개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예, IWM ETF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미국 대선을 두고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뭐 블루웨이브가 확정이 된 가운데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도 지난 한 11월쯤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ETF이고요. ETF명이 iShares 러셀 2000 Value ETF로 러셀 2000 지수 중에서도 가치주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총 1458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이 된 ETF이고요. 2000년 7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0.24% 수준이고 운용 규모는 약 1200억 달러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특히 가치주의 부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뭐 가치주 중에서도 특히 뭐 산업재, 금융, 소재 등 경기 민감 섹터의 실적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IWN ETF를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ETF 를 검색을 하실 때 뭐 ETF.com이나 아니면 ETFDB.com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 러셀 2000이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러셀 2000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뭐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는데 뭐 저희는 사실은 뭐 블룸버그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종목을 검색을 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ETF.com이나 아니면 ETFDB.co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룸버그보다는 조금은 정보들에 있어서 지연이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WN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가치주 산업으로도 꼽히죠. 뭐 은행, 리츠, 금융, 소매 판매 등 섹터 비중이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보시면 모두 1% 비중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유 종목이 우선 1000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진 ETF로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미국 중소형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치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미국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치주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IWN ETF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ETF이고요. 러셀 2000 지수를 투자하는 ETF로 ETF명이 ProShares Ultra 러셀 2000이라는 ETF이고 티커가 UWM.US입니다. UWM ETF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인 IWM ETF와 동일하게 러셀 20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추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고요. IWM ETF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UWM ETF의 운용사가 ProShares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UWM ETF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 2배를 낀 ETF 상품입니다. 따라서 IWM ETF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러셀 2000 지수를 보고 있으신다 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2배 레버리지인 상품인지라 당연히 뭐 좋을 때는 같은 투자 규모로 들어갔을 때 2배의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안 좋으면 2배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논리는 인지를 하신 후에 모든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또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뭐 1배, 1배짜리랑은 당연히 주가 변동성, 뭐 베타 등이 상당히 차이점이 크게 나고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UWM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을 보시면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러셀 2000 지수의 섹터별 구성 비중과 비슷하게 뭐 바이오, 은행, 리츠, 금융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1% 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입니다. 예, UWM ETF도 IWM ETF와 비슷하게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가 글로벌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미국의 블루웨이브 또한 현 시점에서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정책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미국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웨이브가 일어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력도를 짚어봤고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소형주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어떤 투자, ETF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